길 한번 맞아서 그런지 새싹들이 몰라보게 쑥쑥 자라납니다. 진달래도 벌써 한쪽엔 다 활짝 폈고 한쪽에는 이렇게 몽어리로다가 다 되었습니다. 계절은 보석이나 봅니다. 1시간 전까지 오므리고 있던 크로커스는 이제 점점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요게 크로커스 꽃이 햇빛을 보면서 점점 벌어지는 거랍니다. 무스카리도 이제 싹에서 이제 열매를 맺히려고 쑥쑥 벌어지고, 클레마테스 꽃은 싹이 몰라보게 하루 다르게 싹이 올라옵니다. 이게 엄청 예쁘게 피는, 꽃송이가 한 100송이도 넘게 피는 것이랍니다. 어쩜 비를 한번 봐서 그런지, 어쩜 이렇게 싹들이 쑥쑥 올라오는지, 가오라싹도 천지로 있는데 바늘꽃 싹들이 여기저기에 비를 한번 맞더니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수선화 꽃은 싹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꽃대도 보입니다. 여기 수선화 꽃대도 보입니다. 이제 곧 수선화 꽃이 예쁘게 필것 같습니다. 엄청도 많아요. 무더기로다가 심어놨습니다. 요 자리는 섬초롱 꽃이 쭉한 줄로 피는 섬초롱 싹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렇습니다. 목단 모란꽃도 싹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렇습니다. 아마 한달안 있으면 꽃이 필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와, 햇빛이 쨍 나니까 이제 벌들이 또 복수초콘에도 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꽃샘바람이 쏠쏠 부는데 우리 이 자리에는 오래전에 하얀 민들레씨를 쫙이 자리에 뿌린 적이 있는데 식물하고 오래전에 다 캤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하얀 민들레싹이 완전 캐도 또 나고 그럽니다. 어떻게 처치곤란이랍니다. 쭉 여기에 더덕나는 자리인데 이렇게 민들레가 그냥 쫙 깔렸습니다. 캐도 또 나고 그런답니다. 여기 크로커스 꽃이 1시간 전만까지 몽오리로 있더니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쫙쫙 벌어집니다. 아, 참 신기합니다. 여기 1시간 전까지 몽오리로 이렇게 몽오리 상태로 있었는데 점점 햇빛이 나면서 점점 벌어집니다. 참 신기한 크로커스 꽃이랍니다. 예쁘죠?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인증샷 해 놓는 거랍니다. 우리 집에 크로커스, 샤프란 크로커스 꽃. 향나도 향 맡아보면 향도 납니다. 그래서 꿀벌들이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예쁘죠? 이제 제법 뚝나무에도 싹이 나기 시작했고요. 오늘 하늘은 엄청도 파랗고 맑습니다. 꽃무릎싹은 이리도 많이 새파랗게 자라있고 달래도 쑥쑥쑥쑥 요것이 달래인데요. 달래도 많아요. 그래서 쑥쑥쑥쑥 달래도 많이 있답니다. 명이나물에 내가 오늘 비료를 줬습니다.
명이나물에 옆에다가 비료를 쫙 끊겨줬습니다. 명이나물 근처에도 이렇게 하얀 민들레 싹이 막 나서 이런 건다 캐서 없애버려야지 됩니다. 잡초랍니다. 참나물 싹도 요거 내가 비료 훌훌 뿌려줬습니다. 잘했죠? 아, 이쪽에는 왜 이렇게 민들레 싹이 많이 퍼지는지 꽃나무 속에도 많이 이게 다 민들레도 잡초랍니다. 얼렁얼렁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쪽에 캐면 한쪽에 또 나고 한쪽에 캐면 한쪽에 또 나고 그럽니다. 참나물 싹이 이제 제법 이제 파릇파릇해가지고 한번 뜯어 먹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파릇파릇 납니다. 장미 이렇게 전정해 준 게요. 이파리가 한나무에서 전정을 이렇게 많이 해준 거랍니다. 이게 다 한나무에서 전정을 해준 거랍니다. 할미꽃 이쪽으로 옮겼더니 엄청도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메발톱 싹도 예쁘게 자라고요. 메발톱 싹도 예쁘게 자라네요. 할미꽃 싹도, 요거는 하얀 할미꽃 싹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씨앗 뿌려서, 요거는 붉은 할미꽃 이파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얀색하고 빨간색하고 보라색하고 할미꽃이랍니다. 그래서 쭉 인증샷 담으면서 오늘입니다 합니다. 성모님께 인사하고 오늘도 주무경 바치면서 성모님께 인사하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갈 거냐 하면은 상사싹이 있는 곳이라고 어제 달리고 오늘 달리고 그랬습니다. 상사싹이 엄청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렇습니다. 진짜로 많이 완전 몰라보게 와 자라 있습니다. 한 바퀴 삥 돌면서 묵주 들고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이쪽에 무언가 7분 47초네 영상 끝.